SK텔레콤의 시절 헬로비전 인수 합병을 추진 중인 두고 이 정부의 합병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통신사 간의 신경전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. 정부가 마련한 2차 공청회에선 격론 수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. 김주영 기자입니다. 저희는 그 미디어의 든든한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그 위에 새로운 유통 채널을 열어서 콘텐츠 산업이 융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. CJ 헬로비전 인수 합병 이후 투자를 늘려 침체에 빠진 케이블 산업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SKT의 주장에 CJ 헬로비전은 곧바로 화답했습니다. 지금까지 지역성과 공익성의 수호자처럼 말씀하시는 사업자 어디로부터 이 상황이 올 때까지 케이블 TV와의 상생 방안을 제안받아 본 적이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. 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인수 합병은 SKT와 CJ 헬로비전 두 회사 간 상생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. 상생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수평적 시장에서 경쟁사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건 둘 간의 상생이지만 시장 전체로는 담합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경쟁 새로 플레이가 늘어서 경쟁이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? 근데 왜 사업자 줄입니까? 차선이 넓혀져야 그 안에 들어가는 통행이 트래픽이 많아질 텐데 차선을 줄어드는 건데 왜 이들을 우리가 관광할지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. 이번 인수합병 추진을 두고 학계, 시민단체의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립니다. 한 시민단체는 정부가 공청회로 말싸움을 붙일 뿐 정작 인수합병 심사에는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SKT가 인수합병 신청서를 제출한 지 벌써 90일이 다 됐다. 여태까지 미래부가 한 일이 무엇인가? 미래부는 면피성 졸속 심사를 당장 중단하고 우리의 요구에 답하라. SKT는 인수합병 목표 기일을 4월 1일로 잡았습니다. 새 국회에 대한 부담감으로 4월 총선 전에 결론이 나길 바라는 분위기지만 경쟁사들은 오랜 기간 이슈화될수록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. 두 차례의 공청회를 끝으로 이제 정부의 판단만이 남은 상황. 3월부터는 인수합병 심사를 두고 시간 경쟁까지 가세해 신경전이 한층 날카로워질 전망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.